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118부 조명연합군의 4로 병진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598년 1월 동정군이 울산 외성에 포위를 풀고 총퇴각을 함에 따라서 가토는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일단 가토 부대는 서생포로 물러나서 휴식을 취하게 되어 그리고 그 사이에 모리 부대가 파견이 돼서 울산 외성의 보수를 맡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잠시 휴식을 취했던 가토 부대는 다시 울산 외성에 주둔을 해가지고 수성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비록 울산 외성 전투는 일본군의 승리로 끝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뭐 방어에 성공했으니까 승리죠. 하지만 참혹하고 처절했던 수성 과정이 다른 부대 병사들한테 소문으로 퍼지게 돼요. 뭐안 퍼질 수가 없죠, 이게. 자, 그러면서 일본군은 정말 크게 술렁거리고 동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조명연합군이 또다시 이런 식으로 공세를 해오면은 다음번엔 또 누가 저런 처참한 꼴을 당할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도요토미는 조명연합군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외성들을 반드시 필요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인질로 삼고서 협상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각 제장들한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외성을 사수해라 라는 명령을 지속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던 전선의 제장들은 뭐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온갖 핑계를 대가면서 하여튼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귀환 요청을 계속 하게 됐다는 거죠. 결국 5월 무렵까지 우키다를 비롯한 7만 5천여 명의 일본군이 귀환을 하게 되고 6만 5천여 명의 병력이 남아서 외성을 수비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키다가 귀환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요토미의 조카잖아요. 사실상 최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이라고 볼수 있는 인물인데 이 우키다가 귀환을 했다는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변에 뭔가 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한편 울산 외성 전투에서 패퇴한 동로군 이제 각 군을 정비하여 다시 전선에 배치함으로써 전열을 가다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패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특히 여기서 입장이 난처해진 게 누구였냐면은 현장에서 총괄 지휘를 담당했던 명예경리 양호였어요. 아무래도 양호가 현장 총괄 지휘 담당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예경리 양호는 전투의 패배를 숨기기 위해서 동정군의 사상자를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다라고 축소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리 양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뭐 울산성 거의 다 점령할 뻔 했는데, 하필이면은 눈이 하도 많이 오고 한파가 몰아닥쳐서 날씨가 좋지 않아서, 을에 많이 써먹는 핑계법이죠, 그죠? 날씨가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뭐 사상자는 100명 내외로 우리 동정군이 사실상 이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날씨 좀 풀리면 다시 공격해서 반드시 함락시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축소 보고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얕은 수작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실체가 드러나게 돼요. 명예주사 정응태라는 인물이 만력제에게 상소를 올려서 경리 양호의 은폐 조작을 폭로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 정응태가 조선 또한 양호하고 한통속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조선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양호가 뭐 패장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뭐 양호의 책임이 없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래도 조선에 와가지고 열심히 또 이제 공세 작전을 주도를 해왔고 또 조선 측하고 나름 이제 코드도 맞았고 협력 관계도 잘 갖고 있었어요. 근데 조선 입장에서는 이 양호가 경질이 되고 새로운 인물이 왔다. 근데 새로운 인물이 조선하고 코드가 맞아가지고 잘 협조를 해줄지 아니면 또 와가지고 엉뚱한 수작을 부릴지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양호가 계속 군을 이끌었으면 좋겠으니까 양호에 대해서 옹호하는 말을 좀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정응태는 빈정이 상한 거죠. 그래서 정응태는 양호하고 조선을 한통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응태도 본국에다 약간 허위 보고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은 이번 패전의 원인은 무엇 때문에 있다. 조선이 일본과 내통을 해서 제대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회방을 놓았기 때문에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다라는 그런 악의적인 보고까지 올렸다는 거죠. 이 소식에 조선 조정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동안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일을 해명하기 위해서 정말 진땀을 많이 빼야 됐다는 거죠. 자, 이로 인해 조명연합군은 한동안 이렇다 할 군사적 행동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보면요. 난정 잠록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경리는 본국이 각 도와 여러 고을로 하여금 둔전을 시행하여 군량을 준비하게 하고 더욱 각종 기계를 수리하고 수륙 4로로 정발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니까 양호는 일단 이제 패배한 건 패배한 거고 상황을 좀 이제 지켜보면서 전세를 수습하고 전열을 재정비해서 다음번 공세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이런 과정에서 갑자기 지휘관이 교체가 되는 거를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봤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양호가 축소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바로 정응태가 폭로를 하게 됩니다. 주사 정응태가 상서여 논하기를 양호가 도산에 싸우면서 병마를 많이 손상하였는데 숨기고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서운한 것도 또한 공평하지 못하다 하였다. 이러면서 이제 폭로를 하게 되죠. 본국에서 연달아 배신 최천건, 이원익 등을 파견하여 무고임을 낱낱이 아뢰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선 측에서는 양호에 대한 옹호론을 좀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패배한 거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양호가 그 이후로도 열심히 공세 작전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와중에 지휘관이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일단 가드를 쳐주자는 거죠. 이어서 보면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정응태는 잇따라 상소하여 군문, 형계 등의 여러 관원을 극력 해방하고 또 본국에서 양호를 두둔하는 것을 분히 여겨 여지없이 나무라며 심지어 외적을 끌어들여 황제를 배반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정응태가 누구도 이제 걸고 넘어지냐면 조선까지 걸고 넘어지게 됩니다. 조선이 또 뒤집어졌죠. 그래서 이양복, 이정구 등을 보내어 소를 올려 무고임을 변론하였다. 그래서 한동안 조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땀을 빼야 됐고 명군 측도 최고 지휘관이 교체되는 그런 분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조명연합군은 당분간 뭐를 좀 하기가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조선에서 비록 많이 이제 가드를 쳐줬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경리 양호가 허위 축소보고를 올린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양호는 경질이 돼서 본국으로 송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임자로 천진 순무였던 만세덕이 부임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조선에 당도한 만세덕은 당분간 동정군의 피해를 추스리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이로써 양측의 군대는 서로 대치 상태만 유지할 뿐 그렇게 눈에 띄는 군사적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 와중에 일본군은 할당량이 있었죠. 그죠? 도요토미가 내줬던 숙제, 그 할당량인 조선인의 코를 채우기 위해서 외성 부근 지역에서 분탕질을 치고 다녔다는 거죠. 물론 이거를 가만히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조명연합군도 출격해서 여기에 맞대응을 했기 때문에 양측의 소규모 국지전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천 외성을 지키고 있던 시마즈, 여기가 이제 바로 사스마 깡패들이죠. 그 시마즈 부대가 울산 외성의 가토군이 식량 부족으로 크게 고전을 했다. 이 소문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이제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근 고을에 약탈 부대를 파견해서 식량 확보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이에 경상우병사 정기령과 명예부총병 혜생은 함양과 곤양 일대에서 심하지의 약탈 부대를 격파하는 등 나름의 전과를 올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바다에서도 통제사 이순신이 명예수군 유격장 계급 먼저 선발대로 왔다고 그랬죠. 나중에 이제 진린이 제대로 본대를 이끌고 오지만 그에 앞서서 계급이 먼저 선발대로 명량해전 이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연합을 해가지고 고흥반도 일대에서 약탈을 일삼고 있던 일본수군 선단을 격파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게 됩니다. 자, 1598년 8월 양측이 이렇게 지리한 대치 국면을 이끌어 나가고 있을 때 이런 소규모 국지전 말고는 대대적인 접전은 없었어요. 이때쯤 해가지고 온 일본을 뒤흔들 대사건이 하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바로 조선 침공을 주도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63세를 일기로 세상을 뜨게 되었다는 거죠. 드디어 전범 아저씨가 죽었어요. 자, 그래서 도요토미의 측근에 있었던 마에다, 우키다, 모리, 그리고 그 유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 4명의 다이로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핵심 실세들이었는데 이 4명의 다이로들이 지금 현재 전쟁을 일으켰던 도요토미가 죽었으니까 이거 더 이상 실속 없는 전쟁 빨랑 끝내고 전방에 있는 장수들을 다 귀환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한 거죠. 다만 이 도요토미의 죽음이 알려지게 되면은 일본군이 큰 혼란에 빠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도요토미의 죽음을 비밀로 한 채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 징비록을 보면은 가토가 도요토미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서
상당히 또 이제 허탈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한탄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건 사실 잘못된 대목이죠. 왜냐면은 몰랐어요, 이때 다. 그래서 다들 이제 철군하라는 명령을 받으니까, 갑자기 왜 태엽사마가 철군하라고 하지? 어쨌든 땡스네 하고서 얼른 집에 가자.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철군 명령을 내렸지만, 당연하게도 전선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철군 명령은 도요토미의 명령서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도요토미의 죽음을 숨기는 쪽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철군 명령서를 하달받은 일본군 제장들은 11월까지 철수 준비를 완료해서 부산에 이제 직결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일본의 대외적인 위치를 고려해가지고 합당한 철군 명분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4명의 다이로들이 뭐라고 지침을 내리냐면은 기존처럼 조선의 왕자나 대신은 인질로 받거나 아니면은 공물을 바치라는 조건으로 화의를 한번 교섭을 해봐라라고 그렇게 이제 지침을 내려줍니다. 근데 아마 이 4명의 다이로들도 이거 그냥 해본 소리였을 거예요. 즉 도요토미가 살아생전에 계속 했던 얘기였기 때문에 도요토미가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그런 점을 연출시키기 위해서 이런 지침을 보냈던 거지,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도 보낸 건 아니었을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조건이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게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큰 문제가 뭐냐면은 철수 시 안전 문제가 걸리게 돼요.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던 조선 측은 일본군이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대로 묵과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진짜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아작을 낼 생각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각 제장들은 이제 각자 도생을 한 수밖에 없어요. 각자 알아서 조명연합군과 휴전을 모색해가지고 철군 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시 조선 측이 일본군에 대한 입장이 어땠는가? 특히 이제 일본군의 원투펀치였죠. 가토와 고니시에 대한 생각, 거기에 대한 평가, 그 이야기를 사료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의 내용을 보면요. 가등청정을 몹시 포악하고 사나우나 단지 싸움을 좋아하는 한 무부이고 교활하고 거짓을 품고 있는 것은 소서행장이 최고여서 전부터 우리나라와 천조가 이놈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 여러 차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은 조선 측에서는 가토도 정말 문제가 있지만 사실 더큰 문제는 고니시라고 봤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고니시에 대해서 디스하는 말을 하는데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 가슴속에 남몰래 다른 뜻을 품고 흉악한 계책을 주장하면서 겉으로는 공순함을 보여 언제나 강화하여 군사를 거두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형편이 곤궁하면 꼬리를 치면서 강화하기를 바라. 우리 군사를 늦추고 군사가 물러가기를 기다리면서 곧 다시 독을 마음대로 부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 측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일본에서 강화하자는 말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고니시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전원 말은 더 이상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보면요. 전후의 약속을 어기고 천조를 조롱하여 재차 군사를 움직이게 한 것은 모두 이놈이 한 짓입니다. 지금 대군이 저들의 진을 억압해 천자의 위엄이 진동하자 온갖 지혜를 짜내어 사신을 통하여 강화를 요청하니 참으로 통분스럽습니다. 혹시라도 교묘한 꾀에 넘어가 오래 끌면서 군사를 출동하지 않다가 기회가 놓치게 되면 군사는 해이해지고 사기가 꺾여 대사를 그르칠 것입니다. 조선 측에서는 명측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저것들 강화하자고 하는 거다 약하는 거다. 저거 저대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서 아작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강화하자는 말에 넘어가지 말고 무조건 밀어붙입시다. 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는 모습이죠. 이처럼 일본군이 대대적인 철군을 모색하게 되자 사실 이러한 이상 동향을 조명연합군도 어느 정도 감지를 하게 되죠. 쟤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조명연합군도 나름 이제 첩보활동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른다라는 하여튼 그런 이제 당시로서는 풍문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좀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명연합군은 이번에야말로 일본군을 일거에 추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왜냐면은 이미 일본군 절반 정도가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고, 그리고 어쩌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라는 풍문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뭔가 일본군이 철수를 계속 모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감지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찬스니까 다시 한번 대대적인 공세를 가해서 일본군을 전부 남의 바다에 쓸어 넣자 라면서 이제 본격적인 공세전이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명연합군은 경상우도와 충청남도를
좌도, 전라도 총 3개 방면의 군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명예수군도독 진린이 함선 500여척을 이끌고 파견되어 해상전력도 강화를 시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명예경략 현계는 새롭게 부임한 경리 만세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와서 보니까 조선은 산세가 험해서 지난번 울산 외성 전투 때처럼 병력을 집중 운용하기가 힘들다. 한 군데 병력을 지나치게 많이 모아놓으면은 이에 국토가 좁고 산세가 험해가지고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다. 병력 분할을 시켜가지고 여러 개 다방면의 루트로 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울산 외성 공략을 진두지휘했던 명예제동 마기도 동일한 의견을 비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리 만세덕은 육군 3개 방면과 수군 1개 방면으로 나눠가지고 군을 총 4개 방면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일본군을 공격한다라는 방침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결성된 조명연합군의 4로군은 각기 울산, 사천, 순천을 목표로 삼아서 동시에 진군하여 공략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편성을 놓고 보면요. 먼저 동로군의 경우 명예제동 마기와 조선의 경상좌병사 김응서가 약 3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시 한번 울산 외성을 노리게 됩니다. 중로군의 경우 명예제독 동일원 그리고 조선의 경상우병사 정기룡이 1만 7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사천 외성을 노리게 되었죠. 그리고 서로군, 여기가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서로군의 경우 명예제독 유정과 조선의 전라병사 이광학이 2만 4천의 병력을 이끌고 순천 외성을 노리게 돼요. 그리고 이때쯤에서 이제 파병되었던 명예수군 도독 진린과 조선의 통제사 이순신이 서로군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순천 외성을 수륙 양면으로 공격을 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참고로 지금 여기서 보이는 그림이 정예기공 도병이라는 그림인데 중국 측에서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정유지란 당시에 이제 명예군대가 파병을 가가지고 조선을 구하고 일본을 토벌을 했다라는 부분을 갖다 이제 묘사를 하는 건데, 이 그림의 내용을 보면요. 위아래가 좀 나눠져 있어요. 두 컷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자, 위에 있는 컷. 이게 선조와 조선의 신하들이 직접 도성문 밖으로 나와서 명군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뭔가 한양의 생김새가 건물 양식이 조선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 중국인 것 같은 느낌이 나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뭔가 이제 천막 같은 거 세워놓고 단 위에서 의식을 치르는 그림이죠. 이게 명예경략 형계가 사로병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일본군을 처부수겠다라는 것을 약조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구강천하는 안심하셔라. 우리가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저 원수 같은 일본군을 완전히 아작을 내겠습니다. 라면서 약조하는 모습이죠. 아무튼 이렇게 나름 전의를 다지면서 사로병진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상이 마제독을 그의 처소에서 접견하였다. 제독이 말하기를, 내가 다른 장수들과 기밀사항을 상의했는데 의견이 같지 않으므로 못내 고민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하였다. 이에 제독이 좌우로 물리치고 은밀히 말하기를, 유총병은 연소한 자로 이를 겪어보지 못했고, 여기서 말하는 유총병이 서로군을 지휘하고 있는 유정이죠. 동제독은 처음으로 와서 왜를 알지 못하지만 이 동제독이 중로군을 담당하고 있는 동일원이죠. 나는 지난해에 울산의 전역을 겪었기 때문에 적의 정성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뭐 사실이죠. 마기는 직산에서 일본군을 저지한 전력도 있고 또 울산 외성에서 가토부대를 공격하는데 참전을 하기도 했었어요. 말고도 지금 마기는 조선에 와가지고 많은 화력을 보여줬던 인물이었잖아요. 이어서 보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기가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세 장수가 세 길로 나누어 진군하면 적의 힘이 분산될 것이고 각 군사가 모두 한 곳으로 합하면 적의 힘도 합해질 것이다. 따라서 각자의 신지를 지키면서 각자 담당 구역을 지키면서 형세를 살펴 나아가 선매를 쓰면 한다 했는데, 그러니까 마기는 이제 조선에 와가지고 많이 겪어서 알아요. 조선이 이제 산이 험하고 강이 많기 때문에 병력을 좀 대규모 군대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운영하기에 별로 좋지 못한 땅이다. 그래서 나눠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다른 장수들의 의견은 반드시 합세하여 함께 나으려고 하니, 이 점이 의견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였다. 나머지 이제 장수들, 유정이나 동일원은 좀 현지 사정을 막히만큼 잘 모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울산 외성 전투 때처럼
한 군데 병력을 집중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좀 이제 반대를 했던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경험자였던 마귀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4로 군으로 편성이 돼서 진군을 하게 됩니다. 1598년 9월, 조명연합군은 출진 준비를 완료한 후 호할 20만 대군이라고 선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대략 한 10만 명 내외였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뻥튀기 해가지고 20만 대군이다라고 선전을 하면서 각 목표를 향해서 진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일본군은 도요토미의 철군 명령을 받은 터라 어떻게 해서든 합당한 철군 명분과 안전을 확보를 해야 했다는 거죠. 근데 하필 이 시기에 조명연합군의 대공세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진격해오는 조명연합군을 맞아서 싸운 다음에 다시 철군 방법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군 입장에서는 위기이자 기회였는데, 위기가 되는 것은 만약에 여기서 일본군이 패퇴를 한다면 진짜 남해 바다에 다 쓸려 내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일본군이 승기를 잡는다면은 이후에 철수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로 병진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다뤄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먼저 동로군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동로군의 경우 다시 한번 울산 외성을 공략을 하게 되는데, 과연 동로군은 이번에야말로 울산 외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